네, 이번에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한 곳에 모아 현실로 만들어주는 공간이죠. 창조경제타운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반과 이우진 서기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창조경제타운과 관련된 어떤 소식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주최로 지난 6월 27일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개최된 제4회 창조경제타운 기업 매칭데이에 대한 소식과 스마트 미디어 벤처와 초기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 미디어 X 캠프 개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업 매칭 데이가 이제 벌써 4회째를 접어들었는데 네. 성과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4회째를 맞이한 기업 매칭 데이는 창조경제타운 우수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획된 행사로서 네.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및 창업 보육 프로그램 관계자와의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생생한 시장 상황을 접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중요한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4월 25일 제2회 창조경제타운 기업 매칭데이에서 발표된 글로벌 팬덤 서비스 마이돌의 경우에는 SK 플래닛의 창업 보육 프로그램과 연계돼서 사업화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까지 국내와 중국의 소비자들이 총 500만 회 다운로드를 받을 정도로 인기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미래부 창의도 전형 소프트웨어 R&D 사업, 소프트웨어 전문 창업 기획사 사업 등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민간 보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엔젤 클럽 투자 설명회 참가 등을 통한 투자자 연계 등 다양한 사업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개최된 기업 매칭데이에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왔는지요? 네, 이번에 발표되는 아이디어는 창조경제타운에서 소프트웨어 앱 분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거친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KT, LG유플러스, 그리고 SK플래닛의 관계자들과 디캠프, 스파크랩스, 앱센터 운동본부, 퓨처플레이 등 민간 창업 지원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석해서 아이디어의 발전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멘토링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음식의 염도를 측정해서 건강관리와 음식의 맛을 향상시키는 전자농도 조절기, 그리고 영세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광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앱, 네. 스마트폰 간의 원격 제어 앱 게임, 그다음에 음악 교육, 댄싱 등을 결합한 점프 피아노, PC 모바일 호환 사이버 강의 플랫폼 제작 플랫폼, 콘텐츠 제작 플랫폼, 그리고 금융사고 예방 솔루션 등 6건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그야말로 쏟아졌다고 할수 네.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스마트 미디어와 관련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코바코 연수원에서 개최된 스마트 미디어 X 캠프인데요. 네. 스마트 TV나 셋톱박스 같은 장치를 스마트 미디어라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와 기술 개발 분야 60여 개의 개발사가 참석해서 신규 사업 기획안과 기술 개발 계획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지상파와 인터넷 TV, 종합 유성방송 플랫폼사뿐만 아니라 다음 TV,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기반 방송 플랫폼사 등 16개 기업도 참여해서 스마트 미디어 산업 진흥과 미디어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거의 뭐 스마트 미디어 분야의 기업 매칭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참여한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 겁니까? 네, 이번 신규 사업 아이템을 발표한 60여 개 기업 중에서 사업화 가능한 신규 서비스와 기술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씩 상용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제안하신 분들과 또 기업들 간의 그런 연결이 앞으로도 정말 많아져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화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네네. 것도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반과 이우진 서기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